RHS 합동 두 직각 삼각형의 빗변의 길이와 다른 한 변의 길이가 각각 같을 때 합동이다. 두 직각 삼각형이 있습니다. 한각이 직각이죠. 이두 직각 삼각형이 빗변의 길이가 같고 다른 한 변의 길이가 같을 때 이 두 삼각형은 합동입니다. 특히 이거를 RHS 합동이라고 부릅니다. 자,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가 같고 한 변의 길이가 같습니다. 자, 이 두 삼각형은 합동입니다. 왜 합동이냐면 자, 얘와 얘를 붙여놓았습니다. 붙여놓고 보면 요게 직각이죠. 직각이란 말은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말입니다. 즉, 직각이기 때문에 이게 한 직선상에 있습니다. 즉, 한 변이 될수 있고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입니다. 이등변 삼각형에서 앞에서 증명했듯이 밑각의 이등변 삼각형이면 두 밑각의 크기는 같습니다. 따라서 이 각의 크기는 같고요. 이거는 앞에서 했던 직각삼각형의 RHA 합동 조건에 해당되므로 두 삼각형은 합동이 됩니다. 다시 한번 보면 두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와 다른 한 변의 길이가 각각 같을 때 합동이다. 그렇죠? 왜냐? 빗변 같고 한변 같은데 요 두 삼각형은 합동입니다. 이유는 요 변을 붙여서 생각했을 때 이게 직각이 되는 그 조건에 의해서 이게 변이 됩니다. 다시 말해서 이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므로 두 밑각의 크기 같고 그거에 해당되는 각을 다시 찾아서 대응하는 각을 찾아서 보면 이게 RHA 합동 조건에 해당되므로 합동입니다. 그래서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 같고 한 변의 길이 같을 때 이런 것을 RH 합동 조건이라고 하고 이런 경우 합동이 됩니다.